이 이야기는 러브님께서 보내주신 체험 실화입니다. 검은 남자. 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껌이 붙어 있었다. 에이씨, 누가 이렇게 또 버리고 간 거야? 나는 투덜거리며 껌 긁어내는 칼로 붙어있던 껌을 떼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서오세요. 깍듯하게 인사하며 카운터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순간 오싹했지만 내가 잘못 봤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본업에 열중했다. 껌을 다 떼어갈 때쯤에 다시 문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사람인 듯 했다. 그래서 다시 인사하며 카운터로 왔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이씨 꿈인가? 야간 알바 중에 피곤했던 탓인지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시간을 보니 어느덧 창고 정리를 할 시간이었다. 새벽 2시 반, 정리를 하기 위해 창고로 갔다. 보통 이 시간이면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간혹 담배 손님이 있었기에 예의주시하며 CCTV를 보면서 창고 정리를 서둘렀다. 한 5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담배 손님인가 보다 생각하고 창고 일을 잠시 멈추며 어서오세요 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아까 꿈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씨,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애써 위로하고 다시 창고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종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나는 공포에 떨며 CCTV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음료수 코너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손님이구나 생각하며 안심하고 카운터로 간 나는 기절할 뻔했다. 음료수 코너 쪽엔 역시나 또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창고에서 카운터까지는 불과 2초도 안 된다. 그 사이에 나갔을 리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에 털이 곤두섰다. 이젠 무서워서 아예 카운터로 가지 않았다. 창고에 틀어박혀 거친 숨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다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CCTV를 보았다.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시 음료수 코너로 왔다. 하지만 나는 나갈 수가 없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중년의 아저씨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담배 좀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나갈 수가 없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 아저씨는 부르다 지쳐서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고
그 순간 음료수 코너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 아저씨를 뒤따라 나갔다. 근데 더욱 소름이 끼쳤던 것은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천천히 뒤돌아보더니 CCTV를 향해서 씩 웃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잠시 후 교통사고였다. 놀라서 뛰어가 보니 그 중년의 아저씨가 차에 치여 죽어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다. 과연 그 CCTV를 향해서 웃던 검은 옷을 입고 있던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경험이었다.